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종종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경기 상황의 차별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은 7% 초중반의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에 또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진한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0월 29일 미 연준이 QE 종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10월 31일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그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글로벌 미 달러화는 강세, 그리고 엔화는 약세 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주가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폭 하락하다가 10월 중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등으로 반등했고 주요국의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들은 개선과 악화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내외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는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부문별 지표들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그런 상황에 나타내는 등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지만 개선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이너스 GDP 갭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전망에 기초하면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하향 안정세 지속에 주로 기인해서 1% 초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서비스 및 공업 제품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난달에 이어서 2%를 밑도는 1.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 달러 환율이 큰폭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큰폭 하락하다가 반등했고 장기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저희들이 의결문에 나와 있듯이 성장과 물가, 그다음에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같은 해외 유형 요인 그리고
가계부채라든가 또 국제자본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6.9조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조 늘어났습니다. 결국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한데 영향을 받아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가계대출이 주로 주담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경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택 경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그 수요 공급 수급 상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그 주택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은행의 가계 대출도 어떤 급증하는 현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우리 뭐 통계 편제율의 최대 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향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과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그 방향을 제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 하셨듯이 가계부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금리차도 축소되고 했으니까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출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양호한 흐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국별로 예를 들면 일본과 유로 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게 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출 증가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엔화는 동조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엔화가 한 8월 들어서부터 이제 그 엔화의 그 절하라고 합니까 그 엔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희들이 이제 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말에 이제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피면서 다시 또 엔화 역세가 이렇게 또 급속히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엔화 약세만큼
그러니까 엔 달러에 대한 그 약세만큼 원화가 약세로 간 거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이 100% 엔조 동조화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의 그 가격 경쟁력만 비교해 보면 거기서는 좀 경쟁이 악화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일본과의 경쟁이 좀그좀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기계 철강 같은 데서의 경쟁력은 다소 약화됐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달러화에 대해서도 또 원화가 그만큼 상당한 약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력 면에서는 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지 않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잘 아시지만 저들이 금리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오는 거는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보다도 더큰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앞으로 경기 전망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것이 금리보다 더큰 결정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것이 그것이 더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경우인데 지난번 QE 종료 때도 미국이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금리 정상화는 이번 QE를 종료는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 나타나는 지표에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팔러시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곧바로 우리가 곧바로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상황은 그거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셔서 그다음에 그런 이것과 엔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냐면 이제 그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어떤 그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경기 리스크 이런 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떤 경기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금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가계대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어느 쪽을 더 우려하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기 포함한 거시 경제 상황하고 금융 안정을 항상
항상 같이 놓고 이렇게 균형 있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하냐 그랬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내년까지 13, 4, 5년 동안 저희들이 물가 목표가 2.5에서 3.5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을 많이 이제 하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 물가 목표를 정했을 때 당시 어떤 적정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저희들이 그 당시 물가 목표를 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좀그 감지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 저하라든가 또 글로벌 그 어떤 경기의 하강 그다음에 또 성장과 물가 간의 어떤 연계성 약화 이런 요인들이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줘가지고 적정 인플레이션을 낮췄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런 물가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는 이게 저희들이 무슨 변명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현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특히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영란은행은 2%를 물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할 거다. 달성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럼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물가 경로를 예측하기에는 현재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경기 상황, 글로벌 경기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중장기 물가 경로를 지금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1년 남은 목표 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을 뭐 서둘러 저희들이 종료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의 중장기 물가 전망을 좀더 어떻게 그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2016년도에 정할 물가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그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